2020년 9월 미국 주식 배당 결산이 있겠습니다. 여보, 지난달에 엄청 떨어진 거 알아? 미국 주식? 그래서 이번 달에 $119가 배당금 입금됐어. 주는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. 그리고 이번 달에 매수 종목은 총 3종목이야. QQQ 4주, 다이아 2주,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4주. 그래서 내 계좌는 $1,787를 매수를 했고, 세안은 AT&T 10주 주당 $28, 그래서 $284를 매수를 해줬어. 그래서 일단 우리 피치 계좌를 보면 지난달에는 11.1%의 수익률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6.17%, 수익금은 $145, 한국 돈으로 한 17만원 정도. 나의 적립식 계좌, 피치데드 적립식 계좌는 지난달 15.44%의 수익률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새하야 8.84%로 수익률이 거의 반토막 났어. 그리고 아빠의 레버리지 계좌, 지난달에 마이너스 11%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번 달에 마이너스 17.91%. 어떻게? 그렇지만 배당금이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아빠는 계속 배당금을 받으면 그 배당 주식을 또박또박 모아갈 거야. 아빠가 월 200만원씩 15년을 투자를 해서 10억을 만들 건데 요거는 아빠가 그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. 그래서 아빠가 은퇴할 때는 현금 10억이 생길 거야. 우리 세아는 아빠가 월 30만원씩 투자해 주는데 아빠 나이가 되면 연 12%의 수익률로 32년 후에는 10억이 생겨. 엄청 부자 되겠지. 세아, 32년이면 세아 지금 몇 살이야? 40살이니까 42살이 되겠지. 단추 보여줘. 우리 단추 그때 되면 있을까? 없겠지. 좀 불쌍하다, 단추. 단추야, 구독자들한테 안녕히 계세요 해.